네, 안녕하세요. 오진입니다. 오늘은 삼성 C513W 컬러 레이저 프린터인데 와이파이 무선으로 출력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신호가 깜빡깜빡 공유기를 찾고 있어요. 이 신호하고 공유기를 먼저 연결해 줘야 됩니다. 공유기하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와이파이 버튼을 한 3초 정도 한번 일단 눌러보고 공유기 가서 WPS 한번 같이 연결해 볼게요. 시도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3초 정도 누르고, 여기 WPS 연결, 이것도 눌러주겠습니다. 꼭 눌러서 이 공유기하고 PC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5초 눌러보겠습니다. 껐다 켜볼게요. 발열이 안 되면. 껐다 켰을 때또 한번 눌러볼게요. 껐다 켜고 켜지는 순간에 이제 그 공유기에서 WPS 누르니까 이렇게 잡혀가지고 멈춰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이 프린터기하고 아까 그 공유기하고 서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제 같은 공유기 연결된 PC에서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여기서 드라이버를 다운 받아야 돼요. 이제 해당하는 모델 C513W. 네, 찾아서 드라이버 다운로드를 합니다. 지금 쓰는 게 윈도우 10이니까 여기서 프린터 드라이버 이렇게 10 이제 버전에 맞는 거 다운하면 됩니다. 다운이 됐으면 실행을 해주세요. 설치하기. 그래서 다음 체크하고 지금 신규 프린터로 잡겠습니다. 처음 하는 거면. 지금 타입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USB 프린터 기본 케이블 있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고 네트워크 있고 무선 있고 지금은 이제 선 없이 무선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선이 없죠. 무선. 이렇게 요거 내용 읽어보시고 다음. 여기가 지금 설정하는데 지금 저희는 이미 연결해놨어요. 프린터가 이미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누르면 이미 찾고 있는 걸 찾습니다. 그러면 연결돼 있으니까 당연히 나올 거예요. 근데 공유기가 이제 다른 공유기를 쓰고 있으면 이게 안 떠요. 지금은 같은 하나의 공유기를 PC와 프린터 같이 쓰고 있으니까 연결됐고 이걸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 체크된 상태에서 다음. 그러면은 이 PC가 선 없이 지금 프린터를 이제 잡아가지고 드라이브 설치 중입니다. 네, 테스트 페이지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마치면은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아, 이제 용지가 없다고 뜨네요. 용지를 넣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용지가 요 이제 느낌표 뜨고 전원불이 깜빡이는 거는 지금 PC에서 확인했을 때 용지가 없다고 하니까 용지를 끼울게요. 이쪽에 열어서. 띄웠고 용지가 끼워지면은 자동으로 출력이 진행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선 없이 테스트 프린터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보면은 선이 연결 안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선으로 출력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드라이버 다운로드 무선 출력하면은 됩니다.